네, 안녕하세요. 예약하시고 오셨죠? 12시 반에 예약하신 분 맞으시고요. 성함이?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한 번만 불러주세요. 네. 오늘 보니까 눈썹 왁싱은 아니고 브로우 기본 관리를 받으러 오셨다고 하셨네요. 맞으신가요? 네. 네, 일단 저는 지금 고객님을 담당하게 된 RSJ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상태를 제대로 보려면 눈썹 상태를 제대로 보려면 실핀으로 머리를 고정시켜야 해요. 잔머리 같은 경우는 흘러내리면 관리할 때 불편하니까. 이쪽부터 찔러드릴게요. 제가 해드릴 거예요. 반대쪽도 조금 민망하시더라도 이렇게 고정을 하고 하셔야 거슬리는 게 없어서 더 낫겠죠? 그럼 지금 상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눈 감으시고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 살짝 비대칭이신 것 같네요. 원래 눈썹산을 좀 똑바로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완벽히 똑같진 않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것 같고 지금 보니까 숱이 앞머리 쪽은 좀 오히려 부족한 건 없어 보이는데 뒷머리 쪽에 살짝 부족한 것 같고 뒤에 좀 잔머리 부분이라고 하나요? 네, 그쪽 부분이 눈썹 뼈 바깥쪽 부분이 살짝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쪽도 저쪽과 마찬가지로 돼 있기는 한데 살짝 눈썹 산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요 얇은 막대기로 가이드라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높이를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하는지만. 네, 여기 거울 보시고 지금 보시면 이쪽이 살짝 더 높은 걸볼수 있죠? 제가 어떻게 드릴 거냐면 얼굴형에 맞춰서 모양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눈썹 바깥쪽 정리, 그리고 눈썹 앞부분 숱도 살짝 정리해야 할것 같고, 뒷부분 잔머리 있던 것들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색도 살짝 조정을 해야겠네요. 색이라 하면 이게 요즘에 일자 눈썹 지금은 살짝 지나가긴 했는데 요즘에는 일자 눈썹을 많이 하세요. 그게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근데 간혹 이제 일자 눈썹 하시다 보면 좀 짙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보기에는 좀 뚜렷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진으로 본다거나 남이 보기에는 살짝 좀 진해 보인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자연스러운 눈썹을 한번 하고 나면 이때 얼마나 진하게 그렸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지금 눈 앞머리 숱이 살짝 정리가 안 돼서 좀 진한 느낌이 있긴 한데, 색도 살짝 조절을 하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먼저 지금 눈썹 뭘로 그리시고 오셨죠? 아, 이제 크게
대부분 사용하신 경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죠. 펜슬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간혹 이제 리퀴드 타입으로 타투 형식이거나 아니면 네, 바로 지워지는 타입도 있고요. 또 가장 이제 초보자분들이 그리시기 쉬운 게 이것처럼 파우더 타입, 그냥 아이섀도우처럼 눈썹 전용 브러쉬가 있으면 쉽게 쓱쓱 그릴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모양을 잡기는 어렵지만 초보자분들에게 쉽죠. 평소에 어떤 걸 사용하고 계세요? 아, 그냥 펜으로 그리시는구나. 펜으로 그리시면 모양 잡기는 쉬운데 조금 진해진다는 생각 많이 드시죠? 그쵸? 그러면 오늘은 리퀴드 타입은 사용하시나요? 안 하시고, 안 하시니까 그럼 오늘은 펜슬 타입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파우더 타입 사용법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눈썹 메이크업을 살짝 지워드릴 거예요. 괜찮으세요? 제가 그 주변 메이크업은 최대한 안 건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지워드릴게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얼굴형이 예쁘셔가지고 뭐 그렇게 구애받는 스타일은 없겠지만 지금 살짝 일자 느낌이 강하니까 이번에는 좀 산을 과하게 촌스럽게 살리진 않을 거니까요. 속눈썹 산을 좀 살려가지고 갸름해 보이도록 이쪽도.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사실 브로우 왁싱 바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친구분이 알려주셨어요. 그 친구분이 여기는 어떻게 하시고? 친구도 친구의 말을 듣고 입소문이 잘나 있어서 다행이네요. 일단 지워드렸고 뒷부분이 좀 생각보다 더 살짝 휑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도 지우고 나면 모날이 자라서 여기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숱이 많아서. 정리하시는 분들보다 숱이 적어서 좀 곤란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빗고 나서 한 번만 더 감아주세요. 반대쪽. 일단 가이드라인을 살짝 그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좀 다듬도록 할게요. 그게 다듬을 때좀더 쉬우니까. 일단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는 평소에 쓰시던 브로우 펜슬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꺼내드릴게요. 아, 이거 사용하고 계시구나. 비교적 그래도 펜 심이 좀 얇은 걸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평소에 어느 정도 모양 그리실 때좀 신경 써서 그리실 것 같은데. 관리를 하실 때 일자 눈썹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위아래 일자만 맞추면 얼추 일자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쉬운데, 눈썹 산을 넣게 되면 좀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산의 위치가 눈에 어느 정도에 와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셔서, 가이드라인 잡을 때 이렇게 펜으로 먼저 어떤 눈썹 모양을 할 것인지 대충은 그려주는 게 맞겠죠. 일단 제가 오늘은 그려드리고 그 라인대로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쪽부터 그려볼게요. 사용하실 때는 채도가 낮은, 그래서 한 번에 발색이 짙게 되지 않는 게좀더 나아요. 그리고 눈썹 산은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여드릴 건데, 눈썹 산은 눈썹의 약간 3분의 2 지점 정도, 그 정도가 가장 눈썹 끝을 맞추기가 좀 어려우시면, 이거 그림 많이 보셨죠? 눈썹 끝은 코끝에 펜을 대고 그 각도에, 자연스러운 각도에 따라서 눈썹 끝 말고 눈의 끝부분, 거기 꼭 지점 한 번, 코끝 꼭 지점 한 번을 이어보면 가장 펜끝 쪽이 눈썹 끝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로만 들으니까 어렵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코펜 대시고 이렇게. 그럼 끝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이쪽이겠죠? 이쪽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떼서 여기 살짝 점을 찍어주셔도 돼요.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모양 많이 어색하세요? 그렇진 않죠? 근데 일자 눈썹 하셨다가 눈썹 산 있는 거 하시면 더좀 세련돼 보인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해요. 그리고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눈과 눈썹 사이가 살짝 가까우신 편이기 때문에, 가까우신 분들이 일자 눈썹을 하게 되면 눈빛이 살짝 분위기가 있긴 한데 자칫하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산을 주면, 앞머리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높이를 조정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쪽도 가이드라인 맞춰서 그릴게요. 똑같이 힘줘서 그리지 말고 채도를 낮게. 여기도 똑같이 펜을 눕혀서 얼굴이 되고 끝부분 확인. 이 정도면 딱 맞겠죠? 거울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제 보니까 살짝 이쪽이 눈썹 산이 맞춰진 게 보이죠? 네, 지금 이쪽, 그쵸? 여기도. 그쵸? 이렇게 맞춘 후에 어떻게 하냐? 눈썹 길이를 다듬기 전에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아이들은 길이를 맞추면 되고, 가이드라인 밖에 있는 애들은 잘라서 없애주면 돼요. 깎아서. 핀셋을 사용하셔도 되고, 뭐 눈썹깔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굳이 깔끔함을 원하신다면 핀셋인데, 핀셋 같은 경우에는 숱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눈썹 바깥쪽이 숱이 없으신 경우에는 굳이 핀셋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동작이
평소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 제가 거울 세워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그쪽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깥쪽에 있는 건 그냥 이렇게. 그것도 칼이라는 예리한 부분이 얼굴이라는 가장 예민한 부분에 닿기 때문에 살살. 가이드라인 따라서 너무 바짝 붙이지는 말고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쪽 하고 나니까 확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제 막상 하고 나면 감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근데 평소에 화장을, 눈화장을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아,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하셨는데 라인도 너무 깔끔하게 잘 그리시고 섀도우도 전체적으로 얼굴 톤과 잘 맞아서 세심하게 잘 하신 것 눈썹만 살짝 정리해 주시면 더 깔끔해지실 것 거울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쪽에 괜찮죠? 저 확실히 바깥쪽을 정리하고 나니까 좀 뭔가 정돈한 느낌도 있고 밝아진 느낌 확. 아, 핀셋 같은 경우에는 따로 쪽집게라고 하죠. 그걸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브로우 키트라고 해서 리퀴드 아이브로우와 함께 핀셋 그리고 브러쉬가 함께 들어있는 키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그냥 핀셋 같은 경우에는 일반 쪽집게 사셔도 괜찮으니까 집에 있으시면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드렸고 괜찮네요. 살짝 더 눈썹 살 높게 잡아도 잘 오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길이를 다듬어 보도록 합시다. 길이를 다듬으실 때는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듬으시면 되는데, 볼까요? 이쪽을 먼저 볼게요. 눈썹도 결이 있어요. 털이 난 모든 방향에는 결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위쪽으로 올려서 자를 건지, 아래쪽으로 내려서 자를 건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저쪽 보시고 확인하면서 일단 한요 정도 부분까지 눈썹 결이 위쪽으로 다 있죠. 그러면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걸 끌어올려주세요. 다음에 고정. 그다음에 가위로 삐져나온 아이들을 조금씩. 이렇게 가위가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시면서. 털어드릴게요. 눈썹이 위쪽으로 나온 방향은 정리를 했으니까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간 방향. 그리고 눌러서 라인 밖으로 나온 애들을 라인 줄에 맞춰서.
가게에 살짝 사선으로 가위를 두고 잘라야 좀 자연스럽지. 이걸 직선으로 탁 자르고 나면 처음에는 좀 웃길 수가 있어요. 머리도 일직선으로 자르게 되면 더벅머리처럼 삐뚤삐뚤삐뚤삐뚤 되듯이 그것도 조금씩 좀한 가닥 한 가닥 자른다는 느낌으로 자르면 좀 자연스럽죠. 이쪽도 털어드릴게요. 하면서 좀 주의하셔야 할게 방금도 말했지만 쪽가위 같은 경우에는 얇은 눈썹 털을 자르다 보니까 가위가 굉장히 얇고 예리해요. 끝부분이. 그러니까 눈살 같은 경우에는 얇아서 좀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잘못했다가는 상처나니까 조심히 사용하세요. 이쪽 깔끔하네. 이제 이쪽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앞머리 올리고 눌러서 조금만 더 자를게요. 콧대가 높으셔가지고 눈썹이 다 거기로 떨어지네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똑같이 내린 후에 고정해서 약간 사선으로 이쪽에 살짝 더 눈썹이 없으셔가지고 정리하기가 쉽네요. 지금 이제 거울을 보시면 가이드라인대로 다 정리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가이드라인 살짝 어색하죠? 이걸 면봉으로 좀 문질러서 닦은 후에 앞머리 쪽은 옅어야 되니까 살짝 닦은 후에 본격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반반 설명해 드린 다음에 맞춰서 해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걸로. 평소에 쓰시던 펜으로 해드릴 건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색이 살짝 짙어요. 웬만하면 눈썹 색 같은 경우에는 진한 흑발이 아닌 이상은 사실 흑발에서도 정말 똑같은 검정색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취향에 따라 그러면 자칫 좀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고요. 살짝 채도를 낮추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지금 좀 밝은 갈색이시니까 이색 같은 경우에는 회갈색 정도 되겠는데 그거보단 좀 진한 느낌이 있어서 눈썹 뒷부분만 채워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썹을 그리실 때는 뒷부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앞에는 한두 번 터치. 뒷부분을
한번 보고 때는 절대로 진하게 하면 안 돼요. 특히나 펜슬은. 이제 반대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우더 타입, 섀도우 타입이라고 보는 게좀더 쉽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가장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제품이에요. 보시면 색깔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한쪽은 좀 갈색, 한쪽은 좀 그레이, 회색기가 좀더 도는 채도가 낮은 갈색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헤어에서는 이쪽을 선택하는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붓이 보시면 좀 붓이라고 하기엔 뭐할 정도로 플라스틱 느낌이라서 좀 피부에도 자극적일 것 같고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눈썹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굳이 비싼 걸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섀도우 브러쉬예요. 끝이 동글동글하죠. 몸두덩이 살 전체 잘 퍼지게. 그런데 이제 눈썹을 그리는 브러쉬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부에 닿았을 때딱 손이랑 각도가 맞게끔. 그래서 좀더 그리기 편하고 양 조절도 쉽죠. 그럼 이쪽은 파우더 타입을 사용해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우더 타입은 양 조절이 좀 중요해요. 처음에 너무 많이 바르면 어떻게 수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짝 한두 번 칠하고 턴 후에 눈썹 모양에 맞춰서 뒷부분부터 살살 그려주세요. 확실히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은 있죠. 왜냐면 펜은 말 그대로 좀 선을 그리는 느낌인데 얘는 약간 엿게 채워나가는 느낌? 이렇게 하고 또 쉬운 게 뒷머리 부분이 살짝 짙게 그려졌다 싶으시면 뒷머리 부분을 앞쪽으로 좀 끌어오세요. 끌어오고 끌어와서 그 다음에 결대로 한번 슥슥 그러면 이제 어떠세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확실히 그리고 나니까 펜 쪽이 좀 선명해 보이기는 하지만 눈보다 눈썹이 더 눈에 먼저 들어와서 진해 보이고 좀 남성적인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쪽 보시면 네, 머리색이랑 잘 맞죠? 지금 이 색깔이 딱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그럼 이쪽도 이렇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쪽도 다시 지우고 해드릴게요. 혹시 립도 다양하게 사용하세요? 보니까 좀 살짝 차분하게 너무 베이지 톤 말고 살짝 장밋빛
그런 정도의 컬러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지금 눈화장을 보니까. 홍보죠, 하나에. 아. 사라고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살짝 좀 닦아드리고. 이게 유분기가 좀 있으니까 약간 날라간 후에 다시 그리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손 마사지 해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편하게 손 주세요. 평소에 오시는 손님들을 보면 눈썹 그리는 스타일로 대충 뭐랄까 나이가 짐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그릴 때 약간 색을 채운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 모양을 잡는다기보다는 좀 채우는 느낌? 그래서 약간 그리는데 급급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고요. 이제 좀 화장을 눈 떴다 싶으신 분들은 일자 눈썹을 좀 그리신다던가 아니면 뭐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 이제 좀 화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 본인 얼굴형에 맞게 이미 다 정돈이 돼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왁싱 타입으로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혹시 네일 아트 직접 하셨어요? 진짜 예쁘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 얼굴을 제가 손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어서 손톱을 길거나 네일 아트를 하진 않아요, 따로. 그렇다 보니까 큐티클 정리도 안한지꽤 오래돼가지고. 지저분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뭐 이대로 지내야죠. 고객님들 눈썹을 정돈해 드리는 게더 나으니까.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랑 눈썹 사이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서 너무 높이면 촌스럽기도 하고 약간 성숙미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얼굴이 좀 볼살이 조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자 눈썹을 하면 안 어울려서 거의 처음부터 눈썹 산을 좀 있게 그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뭐 얼굴이 살짝 기신 분들이 일자 눈썹이 잘 어울리시고 웬만하면 눈썹 산이 있는 쪽이 자연스럽긴 하죠. 얼굴 모양에 따라 맞추는 눈썹산. 그렇게 하면 가장 예쁘고 어색함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 립 강조하시는 분들을 빼면 화장하실 때 포인트를 눈에 주시기 때문에 눈썹이 짙어지면 눈썹도 진하게, 눈도 진하게 해서 약간 눈이 먼저 들어온다기보다는 눈썹이랑 눈 중간이 좀더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더군다나 앞머리를 없애시면 그게 좀더 이미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 앞머리 내면 뭐 대충대충 다녀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충대충 그렸죠. 그러면 이쪽도 파우더 타입으로 그려볼게요.
볼게요. 눈또 감아주시고 앞으로 두 번, 뒤로 두 번. 그릴 때는 어떻게? 뒤에서 그리고 뒤에가 살짝 진하다 싶으면 앞으로 끌어와서. 그러면 좀 이렇게 눈썹 결이 살짝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뒤로 결을 정리하면서 모양을 잡아주고.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연하게 하라고 했던 이유가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눈썹 끝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리시고 싶으면 이거랑 비슷한 컬러의 눈썹 아이브로우 펜슬을 고르셔서 끝부분만 살짝씩 정리해 주세요. 살짝 살짝 한 번씩.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눈썹 산이 있는 편이 훨씬 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메이크업도 딱 톤에 맞게 잘 하셨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관리 잘 하실 것 같고 괜찮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양쪽 얼굴 살짝 쓸어드릴게요. 눈 감으세요. 이쪽도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그리신 것보다 지금처럼 눈썹 산이 있게 그리신 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잘 하고 다니실 수 있도록 제가 이거 키트 샘플을 드릴 거예요. 보기에는 샘플이라고 하지만 열어보면 거의 정품 용량의 절반인데 정말 오래 쓰거든요. 이거 챙겨드릴게요. 이거랑 아까 뭐 챙겨드린다고 하다가 까먹었네요. 아, 이거 쪽가이도 같이 드릴 건데 이거 쓰실 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조심하시고 혹시 또 다른 쪽 관리 받으려고 생각하신 곳 있으신가요? 아, 여기 인중 라인. 살짝 뭐 그림자지긴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럼 다음에 한번 왁싱을 살짝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는 그때는 이제 눈썹을 한번 왁싱 타입으로 해보고 인중도 같이 해보는 걸로 괜찮으시겠어요? 평소에도 관리 잘 해주시면 나중에 귀찮게 한 번에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